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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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대 중심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지윤입니다. 총학생회장 백유범입니다. 중심총학생회는 회장단을 포함해 총 9개의 담당 부서를 조직하여 하구 여러분들의 대학생활과 연관되는 모든 부분의 권리 보장과 환경 개선을 목표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총학생회의 부재와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체제로 답답함이 많으셨을 학우분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중심총학생회는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우분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심총학생회 회장단 및 각 부서들의 담당 업무 소개와 부서장들의 한 해 다짐을 담은 내용을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관리국은 총학생회 운영 예산을 총괄하며 각 부서가 요청한 행사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예산 집행에 있어 신중함과 적합성은 학우분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며 학우분들로부터 신뢰받는 학생 대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학업생활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보다 넓은 부분에서 학우분들에게 보다 좋고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회사들과 제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제휴가 아닌 학우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요청해 주시는 부분들에서 실질적이고 다차원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행정국은 주 업무로서 총학생회 명의의 공문 및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총학생회 내부 부서들의 실무 일정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행정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세밀한 사무행정 처리를 통하여 학우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운영국은 학생 구성원 간의 결속력 증진 및 단합 도모를 독려하고 총학생회 주간 행사의 물리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내 타 부서들과 협력해 학생 구성원 결속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의 운영을 세밀히 준비하여 다정다감한 학내 분위기 조성과 불찰 없는 행사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국은 보다 보람차고 알찬 교내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학우 여러분들이 믿고 뽑아주신 저희 중심총학생회의 공약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뽑아주신 만큼 중심총학생회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마케팅국은 총학생회 명의의 홍보물과 전파물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일지라도 얼마나 가독성 있게 구성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정보 전달력에 큰 격차가 발생하기에 미디어 마케팅국은 학우분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국은 교내 체육 행사를 주관하며 총학생회 주관 행사와 관련된 기자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로 장기간 체육 행사가 중단되었지만 중심 총학생회는 3대3 농구대회, e스포츠 대회, 배드민턴 대회와 같은 소규모의 중점한 체육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우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학우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교내 복지시설 및 복지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학여건, 편의시설, 휴식공간 등 유무형의 복지여건 개선을 학우 여러분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직결되기에 다양한 시각에서 교내 복지 환경을 제고하고 개선을 도모하며 모든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소통국은 총학생회 명의의 각종 SNS 매체를 총괄하며 타 부서들의 사업 진행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내 정보 제공과 가장 중요한 학우분들의 민원 종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피드백에 중점하여 학우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진로 분야와 연관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학생 자치 기구임에도 수준 이상의 조직 체계와 업무 체계가 잡혀 있어 스스로의 사회 역량 개발과 자신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나가기에는 제한점이 많지만 총학생회는 학생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획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숙하고 넓은 대인관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에서도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존재하기에 대외적으로도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러한 가정들 속에서 스스로의 대인관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